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11월 1일 금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증권발이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11월 경마가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뭐 먹었던 것도 있고 아쉬웠던 것도 있고 하여튼 10월달 경마는 이제 빨리 있고요. 자, 이제 11월 첫 주 경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때리고 들어갈 승부처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부산에 서승은이도 없고 다실바도 없고 기술들이 상당히 모자르고 또 A급 기술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또 역시나 B급 기술들에서 어떤 기술들이 터트릴 건지 잘 좀 골라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부산 제주 8개씩인데요 만만한 경주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초반전에는 조금 인기마들 압축으로 한 두세 경주가 흘러가겠는데 그 뒤부터는 또 피 튀기는 혈전들입니다. 조철의 달러박스가 열심히 또 공부해서 뽑아놨는데요. 요번 그 주중에는 금주의 주중에 월화수목 오늘까지 유별나게 우리 회원님들 전화가 좀 많이 왔어요. 대부분 뭐 전화 오셔가지고 물론 뭐 좋은 결과 바란다는 말씀으로 덕담과 기대감과 이런 말씀으로 조철에게 전화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뭐 어깨가 무겁다 뭐 이런 말씀보다는 전국에 계신 우리 조철 회원님들께 좋은 결과를 꼭 드려야 되겠다, 마음가짐이 좀 더 진중한 그런 한 주였습니다. 자, 그래서 승부 경주 하나하나 신중하게 조철도 돈 뭐 많이 따면 좋죠. 조철의 실전 배팅 돈이 들어가는 그런 예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으면 조철도 한구라 하는 그런 한 주가 될 겁니다. 자, 기대를 가지고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주 348, 부산은 3458. 자, 메인 승부가요, 제주는 4경주와 8경주고요, 부산은 5경주와 8경주입니다. 자, 후반부 두 개씩 메인 승부처 들어갑니다. 자, 조철의 문자 서비스, 뭐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인데요, 가능하면 하루 전에, 오늘 금요 경마 같은 경우는 오늘 목요일 이 증검다리 방송을 보시면 함께 하실 분들은 가능하면 하루 전에 신청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월 정액 한 달 문자 12회 발송입니다. 3만원짜리 12회 발송 36만원인데요. 거의 반값이죠. 20만원. 뭐 많은 분들이, 좀 더 많은 분들이 월 정액을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자비도 저렴하고요. 뭐 하루하루 들어오면 3만원이지만 월정액을 이용하시면 15,000원 조금 넘을 겁니다. 아마 상당히 할인이 많이 되니까, 아직 이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신규 회원님들이 들어오시면 알고 계시라고, 월정액 한달 문자 20만원 12회 발송입니다. 하얀 박스 안에 있는 새마을금고 계좌를 좀 이용해 주시고, 자, 일반 뭐 하루 이틀 3일 금토일 신청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에 노란 박스에 있는 금고 계좌번호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자, 이제 13,000명이 코앞인데요. 자, 얼른 13,000명이 넘고 이제 2만 명 가야죠.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삼경주 들어갑니다. 네, 국산 육군 1400이고요. 별정 A형입니다. 기복 마필들의 혼전 접전인데요. 자, 인기 대가리 팔리는 1번마 스톰파이터라는 마필이 인기 1위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요. 제가 요 위에 초반이 좀 느린 마필이기 때문에 안쪽에 갇힐 위험이 좀 있다. 자, 요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 부산 삼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첫 번째 승부처인데, 자, 요거는 딱 걸린 것 같습니다. 1번마 스톰파이터를 뒤로 돌리고 우리가 한구라를 좀 때려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다. 자, 스톰파이터 송경윤이가 기승을 했는데 한번 봅시다. 직전 경주에도 인기 대가리가 팔리고 부러졌습니다. 뭐 아쉬운 3착이었는데요. 자, 이번 경주 1번 게이트. 얘는 1번 게이트가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이때 8월 2일 경주도 이유식 기수가 1번 게이트였어요. 모래 맞으니까 쭉 뒤로 밀려났죠. 자, 그 다음에 이유식이가 또 탔어요. 외곽 게이트. 이때 역시도 외곽인데도 모래를 맞고 또 후미권으로 밀려났습니다. 자, 바로 직전 경주에 조금 망사 가면도 또 적응이 됐고, 모래 조금 적응이 됐지만 아직도 초반에 모래 맞으면 좀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뒷심은 보유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대가리로 놓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후착 주력 정도는 봐줘야 되겠다. 자, 요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1번마 스톰파이터. 요놈을 때려잡을 놈이 분명히 있습니다. 혈통도 괜찮고요. 분명히 기본 잠재력이 있는 마필인데 아직까지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안 팔립니다.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안 팔리고 경주거리도 1400이 딱 적정거리로 노리고 나온 놈이 한 놈이 있습니다. 적정거리로 노리고 나왔다. 기본적으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혈통적으로도 분명히 한발쓸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놈입니다. 훈련도 잘 시켜놨고요. 자, 1경주에 우리가 때려 먹을 달라박스 대가리를 놓고요. 뭐 후착 주력은 스톰파이터에다가 일단 한방 때릴 예정입니다. 거기에 스톰파이터가 빠졌을 때 노릴 두 마리, 뭐 불안한 인기마들 이놈저놈 팔리는데 불안한 인기마들은 싹 잡아꺾고 요 정도로 막구원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승부처 부산 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촐하고 첫 승부 기분 좋게 한 자리 하시자고요. 자, 1번 스톰파이터가 만약에 빠져도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다.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첫 번째 승부처 삼경주였습니다. 자, 바로 연타로 이어지는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역시 1400이고요. 기복 마필들 접전입니다. 이것도. 요번 경주도 3경주와 마찬가지의 경주 흐름인데요. 제가 요 위에 전개는 능력에 우선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능력이 조금 못 미치더라도 전개가 잘 빠지는 마필이 장땡이다. 자, 요번 경주는 그런 놈이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승부처로 잡았는데요. 자, 오늘 4경주가 오늘 두 번째 승부처다. 두 번째 승부처다. 자, 역시나 달라박스 승부인데요. 인기 대가리가 뭡니까? 최외곽 게이트의 10번마 벌마입니다. 벌마 에이스. 요거 직전 경주에도 제가 인기 대가리 팔렸을 때 여러분들께 부러뜨리고
추천을 드렸죠. 자,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로, 자, 직전에도 10번, 이번에도 10번인데요. 얘는 게이트 뽀기장 없는 건지, 아무튼. 자, 부담 중량도 지금 57이에요. 직전에도 인기 1위, 인기 2위, 인기 2위. 얘는 나올 때마다 인기 맙니다. 자, 요번 경주도 요즘 잘 나가는 김혜선이가 타고는 있습니다만은, 꾸준하게는 띄워주고 있어요. 6전에 우승 한 번, 준우승 두 번, 3착 한 번. 그런데 직전 경주 모습 보면 지극히 실망스럽습니다. 진겸이가 잘 못한 게 없어요. 외곽에서 좀 빨리 붙어봤는데, 얘는 아무래도 선행을 쏘고 나가거나, 외곽 2반매, 3반매 정도 외곽에 빨리 붙어갖고, 경주 전개를 펼칠 때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요번 경주에 앞선이 빠른 마필들이 있어가지고 얘가 또다시 외곽을 뺑뺑 돌 확률이 많습니다. 자, 1순위가 일단 이 3번마 석이오름이란 마필이 보이죠? 빠릅니다. 순발력이 상당히 빠르고. 자, 댕동여의가 또 한번 선행으로 한번 추라해 볼수 있는 마필이고. 또한 마리가 이 5번마 원스웨이드예요. 자, 유연명이로 바꿔놨습니다. 얘도 빨라요. 얘도. 자, 요거 둘 중에 한 놈이 선행 추라이를 갈것 같은데, 자, 3번, 5번, 그 다음에 10번. 얘네들 셋이서 내가 선행 갈란다. 갖다 비벼 제끼면 이거는 10번이 부러질 수도 있겠다. 그죠? 제가 말씀드린 3번, 석이오름, 5번 원스웨이데이, 거기에 10번 벌마에이스. 이두 놈이 앞선을 비켜주질 않으면 외곽 3선에 붙든지 아니면 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또한 전개가 불리해집니다. 그러면 자 3번이나 5번 하나를 제껴놓고 10번이 2반매를 딱 물면 요러면 그림이 좋아지죠. 하지만 3번과 5번한테 자리를 뺏겨갖고 이 외곽을 뺑뺑 돈다든지 안으로 발린다든지 이러면 바보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10번 벌마의 에이스 인기 대가리가 팔리지만 충분히 얘도 부러질 개연성이 높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10번마 벌마의 에이스는 받쳐만 갑니다. 자, 요거는 기본 능력까지만 보고 10번 벌마의 에이스는 받쳐만 가고요. 자,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가 또한 마리가 있습니다. 자, 달라박스 한 마리.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개는 능력에 우선한다 그랬죠. 가장 전개가 유리하게 빠지는 조철의 달라박스 한 놈을 놓고, 자, 기본 능력상 10번마 벌마에이스에 뒤질 것 없는 아나짜리에다가 한 방, 달라박스의 아나짜리, 중배당에다 한방 조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배당 완짱으로 한 방, 승부를 한번 볼 거고요. 10번마 벌마에이스는 받쳐만 간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하면서.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또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짭짤한 중배당 적중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4경주였고요. 자, 3, 4, 5가 연장인데요. 자, 다음은 부산 5경주 갑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자, 이번 경주도 역시나 혼전이에요. 이게 아마 현장에서 인기마 접전으로 팔리면 저는 더 좋죠. 자, 일단 9번마 파워 웨건이라는 마필이 인기 대가리가 팔리는데 이거는 오바죠, 오바. 왜 오바냐?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부산 오경주가,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다.
요거는 상한가가 딱 걸렸다. 첫 번째 메인 승부고요. 자, 이번 경주는 강선행 마들이 몇 두가 보입니다. 자, 유연명이를 안쳐놓은 2번 마 블루썬더가 있고요. 5번 벌마의 엔젤이 직전 경주 대하실음 밀고 나와서 또 선행 가서 한 바퀴 돌았던 놈이고. 자, 9번 마 파워 웨건 끈끈한 놈이죠. 승군에서도 곧방 2착에 들이댔습니다. 1400에. 자, 이런 마필들이 선행 마필들이죠. 거기다가 삑사리 낼수 있는 놈이 3번 마 트리플 악셀. 안쪽으로 들어왔고 전진구 기수. 선행력은 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고추장을 뿌릴 수 있는 놈입니다. 2번, 3번, 5번, 9번. 자, 이번 경주는요. 역시나 전개를 한번 꼭 그려봐야 됩니다. 2번, 3번, 5번, 9번. 자, 그 중에 이 9번이 인기 1위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 9번은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 만약에 초반에 경합을 하다가 조금 선행의 싸움에서 밀리면 얘는 바로 잡고 외곽 2반매로 잡고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직전 대비 부담도 2kg가 늘었고요. 직전에는 7번 게이트에서 갈고 선행 나가서 한 바퀴 잡아돌렸고. 자, 요것도 밀고 선행을 나갔어요. 얘는 초반이 탕 하고 튀어나가는 놈이 아니고 대하시로 밀고 나가는 애예요. 그래서 안쪽 마필들한테 선행이 밀릴 확률이 더 많다. 그얘 9번 마 파워 웨건은 선입 전개를 아마 울줄리 마방에서 주문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번 경주. 자, 이 2번 블루 썬더가 유연명이 왜 태웠겠습니까? 조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얄짤 없습니다. 자, 3번 마 전진구는 아무 생각 없이 옆에 갖다 붙일 거예요. 5번 마 벌마 엔젤 뭐예요? 인기 1위, 2위. 아마 현장에서는 얘가 인기 대가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얘도 제가 볼때 선행력이 그래도 제일 빠른 놈은 5번 벌마 엔젤 같아요. 얘가 만약에 편하게 선행받으면 얘는 버팁니다. 2번 블루 썬더는 아무래도 상대 세력들에 비해서 안쪽에서 강하게 저항을 하겠지만은 얘가 선행으로 한 바퀴 돌 확률은 별로 많지 않아 보입니다. 2번 블루 썬더는 뭐 여기 엔간히 팔리죠?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인기마가 되겠습니다. 불안한 인기마 중에 하나는 2번 블루 썬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 경주의 놀이는 조철의 메인 승부. 달라박스 대가리. 계속 전개가 꼬였던 놈인데, 자, 이번 경주에 선행마들의 경합을 이용해서, 자, 따라가는 마필 한 놈을 놓고, 공략을 합니다. 분명히 기본 능력도 있는 놈이고요. 선행마들이 싸워주는 그런 전개를 펼치면서 기승기수도 야물딱진 기수로 교체를 해놨습니다. 자, 부산 오경주 과연 어떤 놈이 현장에서 달라박스 대가리로 갈 것인가? 제가 수요 라이브에서도 설명을 다 해놨던 그런 경주죠. 수요 라이브 안 보신 분들 라이브 참고를 잘 해주시고, 자, 요놈을 놓고 뭐 일단 5번 벌마 엔젤이나 9번 파워 웨건 요두 놈은 필히 가져가야 되겠죠. 요두 놈하고 두 놈이 바킹으로 부러졌을 때는 고배당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오경주 메인. 자, 이 정도면 어떤 놈을 메인 승부에 대가리를 놓고 가는지 여러분들 라이브 보신 분들은 뻔히 아실 거고 안 보신 분들은 라이브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메인은, 마지막 경주에 쭉 이제 조금 후반부 좀 전열을 가다듬고 부산 8경주로 갑니다. 혼합 3군 1600이고요. 레이팅 65점. 자, 제가 직전 경주 아쉽게 꼬였던 한 놈이 대가리다. 자, 이번 경주 8경주 보면은 좀 혼전이죠. 배당판이 어지럽습니다. 그죠? 1번부터 11번까지 1, 2, 3, 4, 5, 6, 9, 10, 11. 다 팔려요. 그죠? 자, 딱 걸렸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두 번째 메인 승부. 요번 경주는 직전 경주 아쉬웠던 놈 한 놈을 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현장에서 어떤 놈이 대가리 갈까요? 대끼리 배당이 분명히 10배가 넘을 겁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경마하시기 전에 공부들 많이 하시고 복기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들 하시죠. 그냥 공부하시면 이런 건 더 헷갈립니다. 그냥 조철의 생각, 조철의 판단 같이 믿고, 이거는요 막판 한 배 타고 그냥 때리는 겁니다. 마지막 마무리 달러 박스 놓고 한 배 타고 상한가 벤츠 한 대 마무리 할 테니까 여기서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이거 필요 없습니다. 잠재력이 분명히 제일 센 놈이고 직전에 전개가 꼬였던 하나짜리 조철이 한 마리 딱 뽑아놨으니까 현장에서 바람이 많이 불면 섭섭하다. 배당이 좀 많이 떠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자 마지막 두 번째 메인 승부 부산 8경주 예측권 20장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3, 4, 5, 8 4개 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가 3경주, 4경주, 8경주입니다. 그 중에 메인 승부는 4경주하고 8경주고요. 제주 경마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문자 안내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조철의 월 정액 한 달 문자 12회 36만원짜리가 20만원입니다. 반값이에요. 그래서 많이 할인이 되니까 월 정액 월 12회 많이들 이용해 주십시오. 조철이 월정액 회원님들이 많이 계시면 그만큼 좀 마음이 편합니다. 할인도 많이 받으시고 저렴한 가격에 조철의 예상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 꾸준히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죠. 가끔가다 한번 오시는 분들은 별로 의미가 없고 꾸준히 자주 오시는 분들은 월정액 한 달 문자를 꼭 이용하십시오. 많이 할인이 되니까. 가능하면 하루 전에 이 방송 끝나면 입금 후 신청 문자 조철의 핸드폰에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자 영상 하단에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첫 번째 승부처죠. 3경주입니다. 원래 2경주를 제가 승부처로 좀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2경주는 눈에 좀 보이는 경주래 갖고 2경주를 볼까요? 이거는 역상복으로 한방 때리십시오. 2경주는 뭐 승부처로 제가 잡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요놈이 라스트 타임이 직전 경주 준호가 앞선 경합을 하면서도 끈끈한 모습으로
2차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얘가 대가리 팔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놈도 좋지만 일본 게이트의 조건도 좋아요. 그렇지만 직전 대비 2kg 감량도 있고 조철이 역장복 대가리로 노리는 놈 바로 4번마 삼다퀸입니다. 전현준이가 타고 있는데요. 자, 능검씨 상당히 여유가 있었어요. 꼭 잡고 결승선은 100m 정도 남겨놓고 추진을 하는데 쭉쭉쭉쭉 나갑니다. 이거는 분명히 뭐 데뷔전에서 전현준이 태워놓고 빼먹을 일은 없고요. 4번마 삼다퀸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 그래서 삼쌍승, 쌍승식. 요놈은 4번이 대가리다. 역상복 대가리로 4번을 놓고 때립니다. 뭐 1번 라스트 타임 기본이고요. 나는 접외당은 싫다 하시는 분들은 1번을 꺾고 W로 가져가시면 되죠. 아무튼 역상복의 대가리는 요놈이다. 요거 이경주자 승부처로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께 잠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제주 삼경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제주. 제주 삼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다. 요번 경주의 포인트는 대끼리 맞거니 아마 한 6, 7배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구멍입니다, 구멍. 제가 볼 때. 자, 이 2번마 진안파도 하고요. 9번마 황명강입니다. 얘네 두 마리가 최저배당으로 가죠. 자, 2번마 진안파도. 직전 경주에 선입권 물고 영민이가 이빨 조지면서 잘 탔어요. 직전 대비 1kg가 올라갔는데. 계속 인기마, 어양부양 인기마로 팔립니다. 인기 1위, 인기 2위, 뭐. 그런데 진작 성적을 거둔 건 직전에 이제 3착으로 한번 올라온 거. 이게 좋게 보면 변화가 온 건데. 저는 직전 경기 이빠이로 봤다. 거기에 부담 중량도 더 늘었다. 또한 마리 인기 1, 2위를 다툴 놈이 9번마 황명강입니다. 물론 저는 2번 진안파도보다는 9번 황령강을 조금 더 좋게는 보지만 이마필도 역시 5월 달에 다리가 좀안 좋았었는데 7월 달에 좋은 모습으로 왔고 그 다음에 두번 인기 대가리 이 대끼리 대끼리 팔리고는 다 부러졌어요. 주행 불량이었죠. 자, 다시 주행 심사를 받고 나오는데 기행심사에서는 선행을 쉽게 받고 그냥 여유롭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행을 쉽게 9번 황룡강이 받겠습니까? 자, 1번 황금기가 있어요. 1번 게이트에서 밀어 제끼면 선행 갈수 있겠고, 자, 3번마 전설신검도 있습니다. 이놈이 빨라요. 얘가 안에서 아마 찌르고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9번마 황룡강도 선행 담보를 못한다. 출주 공백 있다. 이거 2번, 9번이 대끼리로 팔리는데 이거 한번 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2번, 9번을 두 놈은 몰라도 한 놈은 분명히 때려잡는다. 여차하면 두놈다 때려잡는다. 그래서 삼경주의 승부처는 2번, 9번을 이길 딸라빡 찬놈 조철이 또 뽑아놨으니까 요거는 2번이고 9번이고 둘다 부러질 수도 있어요. 뭐 공백도 있고 부담도 늘었고 고배당까지 안고 가면서 자 제주 삼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짭짤한 중배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삼경주였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가 제주 4경주와 8경주입니다. 자, 제주 4경주입니다. 5군 1000m고요. 레이팅 40점. 5군 레이팅 40점 치고는 조금 약편성이에요. 자, 혼전이에요, 혼전. 혼전입니다. 오늘 제주 4경주가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제주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이다. 요거는 걸리면 딱 장안가로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3번마 혈기방장이 대가리로 팔리는 것 같아요. 뭐 현장에서도 얘가 대가리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부담중량 59.5 무거워요. 얘가 그렇게 뭐 능력마도 아니고 거기에 이미 얘는 몇 전입니까? 55전을 뛴 백전 노장입니다, 얘도. 근데 5군이에요, 아직. 뛸 만큼 다 뛰었다는 얘기죠. 뛸 만큼 다 뛰었어요, 55전. 55전에 5승. 이게 전적입니다. 마지막 한 발, 이제 4군에 올라가서 부담 중량을 덜어내면 어떨지 몰라도, 이 59.5가 저는 택도 없다고 봅니다. 요때가 얘가 최선이에요. 인기 8위였을 때, 강수환이가 한번 싸먹으려고 갖다 때렸는데, 꽝 났고, 직전 경주는 어영부영 그냥 탔습니다. 과인기로 봅니다. 3번마 혈기방장. 마침 현장에서 배당이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그죠? 예, 다른 마필들, 얘 말고도 팔린 애들이 많죠? 그만큼 발톱을 숨겨놓고 있는 놈이 몇두가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3번마 혈기방장. 주력 마권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현장에서 조철이 딱 보면 각이 나오는 놈이기 때문에 주력으로 본 예상에서는 때리겠지만 현장에서 요놈을 뒤로 돌리고 아예 중배당, 고배당으로 때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팔려주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뭐 999 배당, 뭐 이런 배당은 아니지만 적어도 20, 30배당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인기 대가리 팔리는 3번마 혈기방장은 인기 대가리 조금 의심을 하고 보셔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4경주 메인 승부 상한간방 때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메인 승부 제주 마지막 8경주입니다. 제주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마지막 8경주가 메인 승부예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금 관리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경주에서 한 방에 뒤집고 만약에 지고 있어도 마지막 경주에서 좋은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막 그냥 성질 급하게 초반에 혹시나 안 풀리면 안 풀린다고 막 갖다 쏘고 그러지 마시고 자금 관리를 루틴을 지켜서 차근차근 잘 나는 마지막 경주 메인까지는 꼭 봐야 되겠다 하면 자금 관리 알아서 그것도 경마 고수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거 배팅 자제 못하고 초반에 1, 2, 3, 4몇개 지나지도 않았는데 막 짜증 난다고 이거 C8 오늘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럴수록 경마 더안 됩니다. 차분하게 하루의 스케줄은 제주 8, 과천 8이에요. 그런데 조철이가 과천이고 제주고 끝에 마지막 경주가 둘다 메인이야. 그럼 100만 원을 가져갔으면 적어도 마지막 두개 10만 원씩 때릴 돈은 남겨놔야죠. 그죠? 그렇게 배팅 조절을 좀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 팔경주입니다. 2등급 1200이고요. 비슷한 능력 마필들의 피 튀기는 접전이다. 피는 니네들이나 튀겨라. 제가 요 위에 수요 라이브라고 또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올려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번 제주 팔경주는요. 야,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제주 마무리. 두 번째 메인인데요. 요거는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늦은 밤까지 같이 여러분들께 공부를 하면서 추천을 드렸던 수요 라이브. 수요 프레시 라이브. 알겠습니다. 수요 라이브에 대해 웹에서 찾은 결과입니다. 시끄럽다, 확인해보세요. 이놈아. 시끄럽다, 이놈아. 자, 수요 라이브에서 전부 다 오픈을 해놨죠. 전부 오픈을 해놨습니다. 참고를 잘 하셔가지고, 조철은 라이브라 그래서 마법 감추고 그러지 않죠. 여기다가 공개 다 해놨으니까. 자, 제주 팔경주 두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려 보겠습니다. 라이브 꼭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주, 부산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내일 들어갈 메인 승부, A급 승부. 자, 제주 3, 4, 8. 부산은 3, 4, 5, 8. 그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가 4경주, 8경주. 부산은 5경주, 8경주입니다. 참고하셔갖고 배팅 자금 조절 꼭 하시고요. 저는 마무리 잘 해가지고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